이제 양도소득세로 가보네요. 이제 양도소득세는, 여기서 소득세 중에서도 그 중에 양도소득세만 따로 배우는 거예요, 이제. 왜 양도소득세만 따로 해야 되냐면,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과 하나로 묶어야 되는가, 따로 해야 되는가? 따로 해야 되니까 양도소득세만 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도, 이거는 개인이, 개인들이 1년 동안 번 소득이에요. 소득세니까 1년 동안 개인들이 뭐 하면서 번 돈인가? 양도하면서 번 소득을 1년치를 묶어가지고 1년치를 전부 묶어가지고 다음 년도 몇 월달에 신고하면 되고 5월달에 본인이 알아서 해라, 정부가 알아서 해줘라. 본인이 알아서, 본인이 1년치를 알아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게 양도 소득세입니다. 그래, 소득세가 똑같아요. 자, 그럼 이제 특징으로 가보죠. 소득세든, 양도소득세든, 사람을 중심으로 하니까, 그 사람이 1년 동안 번 소득을 합쳐서 신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하나로 합산하여 신고를 하는데, 단,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하나로 묶어서 신고해라, 구분하여 신고해라. 구분하여 신고합니다. 그것만 중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이번에서 양도 소득은 종합 소득에 절대로 합치지 않는다는 거이것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그다음세 번째는 양도 소득세는 아무 말 없으면 아무 말 없으면 성립 시기를 잡을 때 양도 소득세는 1년을 기준으로 잡아라. 1개월을 기준으로 잡아라. 1년. 1년.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을 기준으로 잡으니까, 1년이 끝났을 때 계산을 준비하고, 확정은, 여기서 확정은 내가 뭐 하면서 확정이 되고, 신고, 본인들이 신고하면서 확정이 되겠습니다. 이제, 확정은, 이걸 2년 연속 시험에 출제를 했어요. 확정이라는 거. 그럼, 확정이라는 것은, 신고 납부 세목이니까 내가 신고해야만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정 신고하면은 확정은 될수 있는 거 없는가요? 있어요. 예정 신고도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다음 이제 물납. 이거 작년 시험 문제네요. 양도소득세는 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금액 낼 돈이 아무리 많아도 물납 신청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분할 납부는 천만 원이 초과됐을 때 분할 납부는 가능합니다. 또 양도소득세는 내가 신고를 못했어요. 다음 년또 5월달에 신고를 못했더라도 다시 한번 기회는 있는가요? 기회는 없는가요? 네. 기회는 있어요. 기회는 있기 때문에 이런 신고를 기한 후 신고라고 해요. 그러면 기한이 지나서 신고하면 그거는 확정의 효력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렇게 돼요. 그럼 끝났어요. 그럼 이제 특징 다 잡았어요. 특징에서 지금까지 시험 문제 나온 건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특징에서 시험 지문은 총네 줄이 나왔어요. 네 줄이 나왔는데, 시험 문제 단독으로 나온 것은 하나도 없고, 다른 데서 짜짓기로 나온 거예요. 이 특징들은 전부 다 양도소득세, 납세 절차 쪽에서 지문이 한 줄씩 끼어 들어가요. 납세 절차 쪽으로 끼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지금 설명한 건 납세 절차에 가면 다시 다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또한 번. 이제 관세 대상물로 가보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물건은 어떤 어떤 물건이 양도 대상이 되는 물건이에요? 하고 물어보네. 그랬더니 토지나 건물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 자 그런데 부동산 임차권 다른 건 아무 말도 안 써놨는데 부동산 임차권만 앞에가 뭐된 하고 붙었는가? 등기된. 왜 이게 붙었지? 다른 건 하나도 안 붙는데 었왜 이것만 붙었지? 왜 이것만 붙었지? 그러면 이거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는가? 민법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자, 오늘 3시부터 민법 공, 강의한다면서요. 예, 민법. 예. 그래서 3시부터 민법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민법 오늘 답보기 있잖아요, 답보기. 예? 그거 진짜 책을 잘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진짜 잘 만들었는데 혹시, 나도 한번뻔다 볼까 했는데, 또 민법선생님은 또 저한테 뭐라 하냐면, 기출 지문집이 참 멋있어가지고, 나는 그거 그렇게 만들고 싶어요.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책좀 그만 좀 만들라고 그랬어요. 나 네? 있는 걸 가지고 열심히 하시라고. 답보기 그걸로 진짜, 그 하나만 가지고 해도 충분하니까 그걸로 하시라고 그랬더니, 아, 그래도 책에 욕심이 너무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수강생 입장에서는 엄청 안 좋아해요. 그랬어요. 그런데 민법에서 이걸 배웠어야 돼요.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으로 본다, 물권으로 본다? 채권. 채권이네요. 채권. 채권이면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채권이에요.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은 돈에다 내 이름을 쓰면 내 돈인가요? 가지고 있으면 내 돈인가요? 가지고 있으면 내 돈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채권은 내가 마음대로 막 팔아버릴 수 있는가요? 팔수 없는가요? 팔수 없어요. 채권을 물건으로 바꾸려면, 채권에다가 물건으로 바꾸려면, 무을해야만 물건으로 바꿔지는가? 그래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만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된이라고 붙인 거예요. 근데 민법 시간에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을 거예요. 세법은요, 여기에요. 등기 돼야만 양도라는 거, 그런 거 아시죠? 이런 말 한마리만 해주면 되는데, 말안 해. 그러니까, 민법도, 이거 말해주고 싶어도 안 해버려. 민법에서는, 지상권과 전세권은 물권이다,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니까 권리를 주장하려면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고? 등기. 근데 세법은 등기해야만 팔아먹을 수 있는가? 안 해도 팔아먹을 수 있는가? 안 해도. 어차피 뭐니까? 물권이니까. 물권이니까. 내 물건의 권리니까 등기를 안 해도 내 것이니까 등기 안 해도 팔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만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시험 문제로 되는 거예요. 부동산 임차권 같은 경우는 반드시 뭐돼 있는 것만 양도 대상이란 냐인가 등기 된 것만 이런거예요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양도 대상입니다. 그 권리는 아파트 당첨권, 당첨권은 분양권하고 같은 거예요. 분양권 이것도 양도 대상입니다. 또 토지 상환채권이나 주택 상환채권도 지금 요 토지 상환채권이나 주택 상환채권도 지금 토지나 지금 주택으로 바꾸는가요? 나중에 바꿀 수 있는가요? 나중에 나중에 바꿀 수 있지만 나중에 바꿀 수 있지만 이것도 지금 팔아 먹으면 양도 대상이다 대상은 아니다 대상이다 대상이라고 열거되어 있잖아요. 양도 대상이니까 이런 걸 거래했을 때는 양도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됩니다. 또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한 권리 이것도 양도 대상이다 대상은 아니다 대상이다 대상이니까.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이걸 다시 또 누군가에게 되팔았을지라도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요. 예하나또 있네요. 또? 골프 회원권. 골프 회원권을 팔아도 너도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골프 회원권. 각종 회원권을 팔아도 양도소득세 대상. 이제 영어권. 영어권하고 이축권이 있는데 이거 두 개를 꼭 구분하셔야 돼요. 영어권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 봐요. 함께 토지 건물과 영업권이 함께 영업권이 땅하고 건물하고 같이 영업권이 움직이면 양도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그 토지 건물을 양도할 때 같이 영업권을 받으면 영업권까지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셔야 돼요. 근데 영업권만 단독으로, 영업권만 단독으로 분리해서 영업권만 따로 받았을 때는 이거는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바로 옆에 봐보세요. 6번에 영어권 단독. 영어권을 단독으로 분리해서 받았을 때는 기타 소득입니다. 네, 이 주권도 똑같아요. 이 주권도 토지건물과 함께 이 주권이 토지건물과 같이 움직이면 양도 소득으로 과세하시고 이 주권만 별도로 평가해서 이축권만 따로 평가해서 신고했을 때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타 소득 쪽으로 가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6번, 동그라미 6번, 동그라미 7번에 있는 지문을 잘 봐주셔야 돼요. 영어권을 단독으로 이전했을 때는 기타 소득. 이축권도 별도로 평가해서 신고했을 때는 기타 소득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동그라미 4번에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가 있네요. 신탁의 이아 누군가에게 맡겨 놓은 재산에서 발생한 이익을 요 이익을 누군가에게 팔아 버리면 이걸 누군가에게 팔아도 양도 소득세는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양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 거요 자, 그러면 이제 연습 한번 해 보죠. 자. 이건 이건 누구든지 알아야 돼요. 어? 영어권을 함께 움직이면 무슨 서득양도서득 단독으로 분리해서 움직이면? 기타서득 이축권도 함께 움직이면? 양도서득 별도로 평가해서 움직이면? 기타서득다 풀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함께 됐는가? 확인 들어가네요. 자, 이제 연습, 요거 연습 한 번만 하면 과세 대상물 문제는 다풀수 있어요. 지상권은 양도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양식어권? 안 된다, 광어권, 안 된다, 부동산 임차권 등기 돼있 으면 된다, 상표권, 안 된다, 당첨권 된다, 취득 할수 있는 권리 된다, 골프 형권 된다, 어업권, 안 된다, 전세권 된다, 특허권, 안 된다, 지역권, 안 된다, 기계, 안 된다, 토지 상환 채권 된다,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된다. 주택상환채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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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상환 채권? 된다. 아니, 이거 잘 하신 분은 문제가 쉬울 것이고 이게 안 되신 분은 안 되시면 이렇게 쉬운 문제를 쩔쩔맬 거고, 진짜 쉬워요. 문제는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모두 골라라. 자, 그러면 지역권, 지역권은 대상이다, 대상은 아니다. 아니다. 부동산 임차권 등기돼 있으니까 대상은 된다. 부동산을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된다. 영업권, 영업권이 나오면 얼른 두 갈래 길 있죠? 함께 가냐? 따로 가냐? 여기는 분리, 분리했네요. 분리해서 갔으니까 양, 양도 대상이다. 기타 소득이다. 자 탈락. 이거는 기타 소득입니다. 근데 전세권은 양도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쳐. 끝났네. 이렇게 단순한 거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과세 대상물은, 대상물 몇 개만 알면 그냥 다 풀려요, 형. 자, 문제 2번. 너 대상이 아닌 걸 찾아봐라. 지상권은 대상이 된다. 전세권 된다. 해원권 된다.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 되어 있어야 된다, 안 되어 있어도 된다. 자, 틀렸네요. 그 다음에 영업권은영업권은 앞에가 무슨 글자가 붙으면, 함께 가면 양도 대상입니다. 그럼 답은 4번이네. 야, 이렇게 쉬운 것도 된다고요 네? 이런 것도 빵돼요저또 봐요. 또 3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양도 대상. 이주권이주권 나오면 어떻게 움직이며? 함께. 네. 함께 가면 양도 대상. 지상권 양도 대상.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영어권 나왔네. 영어권이 나오면 함께 가는가? 단독으로. 어, 단독이네. 단독으로 왔으니까 양도 대상이다, 아니다. 그럼 답은 4번이네.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일반 이용자에 비해서 유리한 조건이다. 일반 이용자에 비해서 유리한 조건이라는 게 이게 뭐란 여인가? 나보다. 그거 가진 사람이 우선. 회원권 이게 바로 회원권이라는 소리예요. 회원권은 양도 대상. 참. 치사하게 됐죠. 음. 그런데 답이 4번에 있잖아요. 4번에 있으니까 5번까지 읽을 필요 있는 거 없는가요? 없어요? 시험 볼때 없어요? 저런 거. 일단, 영어권 그러면 함께 가냐? 단독으로 가냐? 요두 개만 따지고, 단독 그러면 X 긋고, 정확하니까 5번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험장에서는. 근데 여기서, 배타적으로 이용한다는 이야기는, 해운권하고, 해운권 가진 사람하고, 안 가진 사람은 누구부터 입장하겠는가요? 그래서 해운권, 이게 이 해운권이라는 소리예요. 그 소리가. 자, 이제 양도의 개념으로 가보죠. 양도 대상물은 별것 아니에요. 양도 대상물 같은 경우는 몇 개만 익히면 다풀수 있으니까 너무 고민 안 해도 돼요. 자, 이제 양도로 보는 거. 양도로 보는 것은 이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양도의 개념만 잘 잡으시면 그 다음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양도라는 것은 물건을 넘겨주고, 자, 실제로 넘겨주고, 넘겨주고 대가를 유상으로 받는 걸 양도랍니다. 주고, 대가 관계가 있어야 돼. 요 주고, 대가를 받아야 돼요. 내가 이 물건을 상대방에게 넘겨주고, 대가를 받아야 양도로 보는가요? 안 받아도 양도로 보는가요? 받아야. 받아야 양도로 보겠습니다. 대가 관계가 있어야만 양도로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사실상이라는 단어는, 세법에서 사실상 이 말은, 무얼 하지 않아도 이 말인가요? 등기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등기가 안돼 있을지라도 넘겨주고 이전하고 대가를 유상으로 받으면 이를 양도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양도라는 것은 등기가 전제 조건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인가 등기는 전제 조건이 아니란 이야기인가 아닙니다. 원칙은 아닙니다. 원칙은 등기가 전제 조건이 아닌데 단 누구는 반드시 등기를 하고 팔아야 양도 대상이 된다. 부동산 임차권. 그건 원래 채권을 물건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원래 등기를 못하면, 등기를 안 하면 팔 수가 없으니까 등기하고 팔아야 양도 대상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매매 관계로 가보죠. 자, 매매는 문장 볼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림만 보세요. 매매는 내가 가진 물건을 상대방에게 넘기고 그냥 넘기고 너가져그 말인가 돈줘그 말인가 돈줘 주고 받았으니까 뭘로 본다 양도 전그 자, 끝났어요 자두 번째 교환 내 땅하고 건물하고 서로 맞바꿨네 그럼 내 물건 줄 테니까 너도 물건 줘네 물건하고 내 물건 맞바꾸자 그럼 나는 주고 뭔가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받았으니까 교환도 양도 자 현물출자 현물출자란 현물이라는 말 자체만 이해하세요 여기서 현물 현재 물건, 자, 현재 내가 가진 이 땅을, 내가 땅을 너희 회사한테 줄 테니까, 너, 너희 회사 주식 나한테 줘. 그러면 내가 물건을 회사로 주고, 회사의 주식을 받는 걸 현물출자라고 그래요. 그럼 나는 내 땅을 회사한테 넘기고, 뭔가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받았으니까 현물출자도 양도, 그림만 잘 보면 돼요. 그림을 이제 대물변제. 대물변제는 상당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대물변제를 그림 보면 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위자료 1억을 줄 돈이 있어요. 그런데 1억이라는 돈이 없으니까 1억을 대신해서 대신해서 물건의 소유권을 넘겨주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화살표를 이제 그림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양도자 갑이 자기 땅 1억짜리를 을에게 줬어. 그럼, 을은 갑에게 1억을 줘. 1억을 받아가지고 받은 돈 1억을 을에게 이 자료로 주네. 그럼, 갑 입장에서는 을에게 이땅 1억짜리를 얼마 받고 팔아먹었는가? 1억 받고 팔고 받은 돈 1억을 을에게 다시 위자료로 1억을 줘.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언니, 내가 너한테 1억을 주고, 너도 나한테 1억을 줄게 있는데, 내가 주고, 내가 이걸 받겠냐, 우리 둘이 퉁치자. 자 둘이 퉁치자. 그러면 을은 갑에게 돈을 준 걸로 본다, 안준 걸로 본다. 퉁쳤으니까 준 걸로 보는 거죠. 그러면 갑 입장에서는 이 땅을 을에게 팔아 버린 걸로 본다, 그냥 준 걸로 본다. 팔아 버린 거. 그래서 위자료로 땅주면 이게 판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위자료라는 멘트가 나오면 위자료를 돈 대신 물건으로 주면은 내가 그 물건을 상대방에게 뭐한 걸로 해서 간다. 매매, 판 걸로 본다. 매매로 본다. 매매로 본다는 이야기는 무조건 뭘로 해석해라. 양도로 해석해라. 그래서 대물변제는 민법에서 문제가 나오면 대물변제는 유상거래로 본다. 무상거래로 본다. 유상. 유상으로 보는 거예요. 시험이 그런 걸 내는 거예요. 대물변제는 유상의 이전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부담부증여로 가보죠. 부담부증여라는 것은 이제 증여를 하면서 내가 상대방한테 돈안 받고 주면서. 부담부증여라는 것은 대가를 안 받고 주면서 대신 내가 갚을 돈만 네가 좀 갚아줄래요? 채무를 부담시키면서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그래요. 그대로 부채가 부담된 증여를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부채가 부담된 증여를 부담부증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부채가 부담된 증여를 부담부증여라고 그래요. 그러면 수증자는 5억짜리 땅을 받으면서 증여자의 채무 얼마를 부담했으니까? 3억. 그러면 5억짜리 땅을 그냥 가져오면서 얼마는 대신 갚아주고 가져왔는가? 3억. 그러면 증여자 입장에서는 5억짜리 땅을 수증자에게 공짜로 줘버렸는가? 3억을 또 넘기고 줬는가? 또 넘기고. 그러면 수중자가 3억을 갚아주기로 했으며 그만큼은 무한 걸로 보고 양도한 걸로 보고 그거 이외는 증여. 여기서 문제를 풀 때는 꼭 알아야 될게 양도 비율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양도 비율이라는 것은 양도라는 것은 지금 이거는 5억짜리 땅을 증여를 했지만 5억 전부가 증여가 아니라 증여 가액 중에서, 증여가액 중에서 얼마에 해당하는 것은 양도란 야인가? 채무 인수. 채무 인수액만큼은, 이만큼은 양도로 봐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금액이에요. 증여가액은 5억인데, 그 중에 채무 인수액은 3억. 그러면 전체 5억 중에 몇 퍼센트는 양도로 넘어갔는가? 몇 프로? 5분의 3이니까 몇 프로? 계산이 그렇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시험장에는 계산기가 필요하십니다. 본인을 믿으시면 안 돼요. 계산기를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이런 분이 있어요. 계산기를 제가 쓰면 옆 사람이 방해될 것 같아서 제가 계산기를 못 썼어요. 방해되든지 말든지 그냥 쓰시면 돼요. 시험장에서 옆사람 고려하는 거 아니에요. 옆사람이 시끄러 죽겠다고 계산기 좀두들지 말하고 그러면 아니 내가 나 학교에 가면 뭐 신경 쓰지 말든지 그 사람이 그런 말 해도 신경 쓰지 말고 하시면 돼. 감독관이 알아 서제재하니까 네. 그래서 60%입니다. 60%참 그러면 양도비율이 60%니까 토지 5억 증여액 중에서 양도 가액을 구해 봐라 그러면 5억에다 몇 프로 곱해 버리면 된가? 자, 60% 곱하니까 양도 가액은 얼마다. 3호, 간단하잖아요. 양도 비율만 구할 줄 알면 돼요. 자, 지금부터 이제 연습해 보죠, 계산을. 아니, 계산 문제는 별것 아니라니까요. 자꾸 계산 문제 나오면 어려운데 저걸 왜 하지 막 그런데 계산은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안하면안 돼요. 에? 이제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취득 가액은 제가 이제 요요 요 물건을 취득할 때 취득할 때 8천 주고 취득했습니다.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증여를 하려고 봤더니 지금 옛날에 살 때는 얼마짜리였는데 8천짜리였는데 지금 평가를 해 보니까 얼마로 변했고 5억으로 변했습니다. 자, 5억. 5억으로 변했어요. 그러면 지금 5억으로 증여하려다가 증여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자, 은행 차익금. 차익금 얼마가 있는데? 1억. 채무 1억. 채무 1억을 인수시키고. 자, 그럼, 을에게 내가 5억짜리 이거 물건 넣어줄 테니까 내 대신 1억만 갚아줄래? 갚아줄래? 그랬더니, 을이, 어, 알았어. 내가 1억이 갚아줄게. 자, 갚아줄게. 그럼 이제 양도 비율을 찾아요. 양도 비율은 전체 증여 가액 얼마 중에서? 5억 중에서. 채무인수는 얼마? 1억. 자 1억. 그럼 5분의 1이니까 몇 프로? 2 0 2 0네요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양도차익 계산시 건물의 취득 가액은 얼마인가요자 취득 가액은 처음에 샀을 때 얼마 주고 샀는데 8천만원 주고 샀는데 이 8천만원 주고 산것 중에 몇 프로만 양도로 넘겼으니까 2 0 20%만 양도로 넘겼으니까 나중에 취득가격으로 빼줄 때도 전체 중에 몇 프로만 빼줘야 되고 20% 그러면 28에 16, 1,600이 답입니다. 양도 비율만 알면 다 풀어버리네요. 양도 비율을 몰라서 못 푸는 거예요. 이걸 못 구해서 못 풀고 계시더라 이야기예요. 왜 이걸 못 구해요? 그랬더니 양도 비율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요. 아니, 전체 전체 증여 가액 중에서 채무 인수한 것이 양도니까 이것 중에서 이만큼이 양도니까 그만큼 그 비율만큼만 지금 이 5억 전부를 양도로 넘겼는가요? 20%만 양도로 넘겼는가? 요그럼 양도 가액이 5억이란 이야기인가요? 1억이란 이야기인가? 1억. 1억. 1억에서 1억에서 취득 가격 8천을 빼란약인가 1,600을 빼란약인가 1,600. 20%니까 20%만 빼면 되겠죠. 이것도 20%만 양도니까 여기도 20%만 취득 가격으로 빼는 거예요. 똑같이. 간단한 거예요 문제는 그러면 또 다른 문제 한번 볼게요 이제 31번 문제네요 아, 이렇게 지문이 길어요 너무 길어요 이걸 어떻게 해요 또 그래요 어떻게 하기로 풀면 되죠 자또 또 봐요 시가 1억에 매수하여 시가 1억 자 구입했을 때 취득 가요 처음에 취득했을 때 1억 주고 사가지고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증여를 하네. 근데 증여하려고 계산해봤더니, 증여하려고 평가를 해봤더니 금액이 얼마가 됐는가? 쭉 읽어보니까 2억이네. 근데 2억으로 증여를 하려고 갑이 을에게 내가 2억짜리 너한테 공짜로 줄 테니까 너내 대신 은행 차입금 얼마만 갚아줄래? 자, 5천, 5천의 채무를 채무를 네가 인수하고. 네가 5천 내 대신 갚아주고 2억짜리 너 가질래? 그러면 이제 양도 비율을 찾아요. 증여 가액 얼마니까 2억. 전체 2억 중에서 채무 인수액이 얼마? 5천. 5천이니까 양도 비율은 몇 프로? 20? 5%. 찾아네 이제. 자 이거 찾아놓고 구하면 돼요. 자 배우자 간. 배우자 간 부담부 징여다. 그러면 여기서 채무를 인수하는데 내가 이 채무를, 갑과 을이 서로 부부간이에요. 부부간에 채무를 인수했을 때는 원칙적으로는 채무 인수로 봐준다, 안 봐준다? 안 봐준다. 그래서 증여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수를 했지만 정부가 봤을 때는 인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했을 때는 채무액으로 본다, 증여로 본다. 증여로 본다. 그럼, 채무액에서 제외해버리겠습니다. 증여로 보겠습니다. 근데, 채무를, 을이 인수한 5천. 을이 인수한 5천. 이 5천만큼은 2억 중에서 5천만큼은 대가 관계가 있으니까 뭘로 보는 거고? 양도. 그러면, 취득 가격은,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 가격은 1억이란 야인가? 1억에 25%만 취득 가격이란 야인가? 25%. 1억에 25%니까 얼마? 2,500. 양도로 보는 것은, 2억이 양도란 야인가? 2억 중에 25%만 양도란 야인가? 25%. 25%. 2억에25% 얼마? 5천5천 5천. 됐죠? 그러면 이제 5번은 갑이 X 토지와 X 토지 2억과 다시 Y y 자산 또 2억 두 개를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두 개를 을에게 증여를 하면서 5천 채무를 떠넘겼네. 그러면 요 이게 X X에 대해서만 5천을 떠넘겼는가요? 요두 개를 묶어서 5천을 떠넘겼는가? 두 개를 묶어서 5천을 떠넘겼으니까, 모두, 모두 하나, X 토지에 대한 양도로 봐야 된가요? 나눠서 양도로 봐야 된가? 나눠서. 반반이니까, 요, 반반이잖아. 그러면, 반절은 X 걸로 보고, 반절은 Y 걸로 보고, 그러면 2,500은 X에 대한 채무 인수로 보고, 나머지 2,500은 Y에 대한 채무인수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모두 다 하나의 채무인수로 본다 했으니까 틀렸네. 어, 엄청 어려운 문제예요. 저거 저런 문제를 공인중개사시험에 내고 있더란 이야기예요. 세법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그럼 세법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니까 등기법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진짜로 어, 그 전번에 한번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제가요 세법 세 개밖에 못 맞았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한 지금부터 한 십여 년 전에 저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분이 제발 좀 저희 좀 살려주세요. 그 장문의 편지 가 언제기 있어요. 창원에 계신 분인데 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한테 문, 문장 한 A4 용지 한두 장인가 세 장으로 써서 보냈더라고요. 제가요 저희가요. 지금 두 번째까지 공부를 하고 올해 3년 차예요. 3년 차인데, 올해 1차는 합격했는데, 작년에도 1차를 합격했는데, 2차에서 3개 맞아서 떨어졌어요. 세법에서 3개 맞아서 떨어졌어요. 저희는요, 세법에서 5개만 맞으면 합격할 수 있어요. 제발 세법 5개만 맞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5개 맞으면 그냥 2개 풀고 나머지 한번으 찍으세요. 그러면 5개 나와요. 그랬어요. 아니, 그건 요행수가 있잖아요, 그래요. 확실하게 합격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시킨 대로 하실래요? 그랬어요. 뭐든지 시킨 대로 할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케줄표를 줬어요. 매주 제가 문제를 40문제씩 보내드릴 테니까 그 중에 풀고 저한테 답을 보내세요. 답을 보내고 제가 봐가지고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그 보충 문제를 만들어서 또줄 테니까 다음 주 수요일까지 복습을 철저히 하세요,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또그 다음 주에 가서 문제를 또주고또 테스트를 시켜봤어요. 계속 시켜보니까, 어? 한달 지나니까 개수가 10개 이상 올라가요. 뭐 이거 사 봤더니 학원에서 13개를 맞았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다른 옆에 분들이랑 뭐 기겁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맞았냐고 그랬더니 제가 요 시킨 대로 하니까 그래서 그때 또그 학원 수학생 한 10분이 붙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제가 거의 한 7개월 동안 그분들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 그 뒷발을 다 해줬어요. 다 해줬어요. 그런데 그의 시험에서 세법을 한, 그분이 그한 사람은 세법을 16개를 다 맞았어요. 나머지 사람들도 거의 13개, 14개, 15개를 다 맞추셨어요. 근데 그만큼 본인들이 간절하니까 그걸 했던 거예요. 했던 건데. 근데 나온다고 하면 그 강의를 할때 내가 이거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믿고 따라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이 도저히 봐도 아무리 문제를 제공해도 못 푸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걸 제가 학원에 부탁을 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만 동영상 20분만 잘라주세요. 그랬어요. 동영상 20분 잘라주세요. 잘른 동영상을 제가 메일로 보내고 요거를 다섯 번 이상 들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걸 들어보니까 그 다음에 문제를 주니까 이제 풀더라고요. 그만큼 동영상 강의를 이제 들어야 되는데 학원에서 듣다 보니까 매번 이게 실수해버린 거예요. 문제를 잘안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문제를 풀었어요. 그때잘안 풀었어요.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주고 계속 훈련을 시킨 거예요.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이제 풀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 딱 나오면요. 그냥 바로 풀어버려요. 아니, 두 개니까, 두 개니까 하나라 가면 안 되지? 두 개지? 그럼 그냥 막 풀어버려요. 그 전에는 이런 게 나오면요. 먼저, 떨리기 못해. 못 풀어요. 그러니까 못푼 거예요. 그 근데 자신이 생기면, 어? 이거, 요. 여기서는 형이것만알면 돼. 이것만개선하면 되니까 어떻게 바꾸더라도 문제를 다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분들이 딱 학교 가고 시험 끝나고 나서 채점해 보고 나서 점수가 너무 잘 나왔다고 저 저희 진짜 이거 너무 대박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꼭 찾아뵙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꼭 찾아뵌다 했는데 진짜로 왔겠는가 안 왔겠는가 왔어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오, 그분들이 다 왔는데, 와가지고 제가 하루, 하루 정도 이제 만났는데, 근데 저는 처음 본 사람이잖아요. 저는. 동영상으로, 그분들은 저를 많이 봤지만 저는 처음 본 거잖아. 그러니까 저는 그분을 못 찾아요. 근데 제가 서울역에 서 있는데, 딱 여기서 올라오는 거 보니까 저분들이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분들이구나. 네? 엄청 오래 전에부터 본 사람으로 반가워더라고요. 하 나는 처음 본 건데. 아, 그, 그것좀안 좋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때 한 번, 이제, 이런 게 문제를 많이 만들어드리고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학원에서 제가 매번 수업 끝날 때마다 문제를 줬던 거예요. 네. 문제를 풀어야 돼요. 안 풀면 절대 복습이 안 돼요. 그래서, 그래서 학원에서 지금 자꾸 1월, 1, 2월, 3, 4월 문제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그걸 계속 푸시라는 거예요. 자꾸 풀라는 게, 안 풀면 안 돼요. 문제를 풀어야만 이 지문이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세법은 원래 그래요. 다른 거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세법은 문제를 안 풀면 안 돼요. 문제를 자꾸 풀면서 숙달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이런 게 나오면 그냥 포기해 버려요. 이거 포기하면 안 돼요. 이런 걸 포기하는 순간 여기 관련된 문제를 못 풀게 돼요. 이제 부담부측이은는 계산 문제도 나오지만 이론 문제도 나와요. 그러면 계산 문제는 요거 연습하시고 이론 문제는 31번 연습하시고, 그러면 계산하고 이론이 딱 30번, 31번 요두개딱 이렇게 두개 해결하면요, 요두 개만 해결하면 부담부증이나 싹 끝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없어요. 이거 두 개만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요 정도면. 자, 이제 해결했으니까 이제 공매로 가는 거예요. 그러죠. 해결했으니까 이제 공매로 가는 거예요. 이제 스스로 할 걸로 믿고 가는 거예요. 이제 공매나 공매나 경매는 이제 기본부터 잡으셔야 돼요. 공매나 경매는, 요거는 실제로 거래라고 봐야 된가, 거래가 아니라고 봐야 된가? 자, 그림을 봐보세요. 그림. 갑이라는 사람이 세금을 안 내니까 세무서에서 갑의 토지를 뭐 해버렸는가? 압류해가지고 공공기관, 정부에서 팔면 무슨 매매가 되고? 공매가 되고. 공매가 돼요. 정부에서 팔았으니까 공공기관이 매각했으니까 공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매로 팔 때는 돈 받고 파는가요? 그냥 줘버린가요? 넘겨주고 돈 받았으니까 뭘로 본다? 양도. 양도? 그래서, 공매나 경매는 원래는 양도예요. 원래는 양도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오른쪽 날개를 보시면, 이게 나와요. 자기가 재치득하는 거. 자기가, 갑이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요 공매를, 토지를 공매했을 때요, 요, 요땅 요 파는데, 을이 파는, 을이 사는 게 아니라, 갑이 다시 사버렸네? 자기가, 자기 걸 참여해서, 공매나 경매에 참여해서 살수 있는 거 없는가요? 원칙은 없어요. 원칙은 안 돼요. 원칙은 직접적인 당사자나 세무 공무원, 그 담당 공무원들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직접 당사자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자기가 공매나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는가? 물, 상, 보증을 섰을 때. 그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담보를 잡히고, 그 사람이 돈을 안 갚아가지고 내 부동산이 공매로 넘어가거나 경매로 넘어갔을 때 그거는 내가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내 것을 재취득했을 때는 양도로 본다. 양도가 아닌 걸로 본다. 양도가 아닌 걸로 보겠습니다. 이것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이제 7번 수용. 수용도 이 그림을 봐보세요. 내가 내 땅을 정부에게 수용을 당했어. 그럼 내가 땅을 정부에게 넘겨주고 정부한테 그냥 정부 가지세요 그런가요? 보상해 주세요 그런가요? 보상해주세요. 그러면, 넘겨주고 보상금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뭘로 본다? 양도. 그럼 수용도 양도란 이야기예요 수용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자, 양도가 아닌 걸로 가보죠. 무상의 이전이다. 그럼 제가 내 땅을, 내 땅을 누군가에게, 내땅 가지세요. 줘버렸어요. 그냥. 그냥 무상으로 줘버리면 양도다, 양도는 아니다. 아니다. 택안 받았잖아요. 택안 받았으니까 양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양도담보. 시험은 양도담보가 제일 많이 나오네요. 양도담보는, 양도담보는 어디에서도 나오는가요? 민법에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민법에서도 양도담보가 나와요. 그럼 세법하고 조금 달라요. 자, 어? 양도담보는 이 개인, 요 사람이 채무자고, 여기 채권자예요. 그러면 채권자가 10억을 채무자에게 빌려줬네? 빌려주고, 채무자한테, 야, 너, 내가 10억 너한테 빌려줄 건데, 그 10억 언제 갚을래? 언제 갚을래? 어, 내가. 알았어. 요 6월 30일까지는 꼭 갚을게. 6월 3 0일까지너 진짜 갚는다고 어, 내가 6월 30일 갚을게. 너 혹시, 혹시 모르니까 너, 너 네땅 10억짜리 나한테 잡혀놔. 자, 10억짜리 땅을 잡혀놔. 자, 잡힌 것 자체는 양도다. 아니다. 아니죠. 잡힌 건. 그래서 일반적인 담보, 담보로 잡힌 건 양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계약을 할때좀 이한한 계약이 있어요. 양도 담보 계약을 맺어가지고 양도담보계약이라는 것은 약속한 날짜에 너내돈 10억을 안 갚으면 너의 땅의 소유권을 내가 가져가버린다. 이런 조건의 계약을 맺는 걸 양도담보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6월 말까지 이날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요 사람은 그 땅을 그대로 담보로 가지고 있는 걸 자기 걸로 가져가버린 거야. 가져가버리죠. 그러면 채무자 개인 입장에서는 땅을 채권자에게 넘겨주고, 이미 그 땅에 대한 대가는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받았죠, 받았죠. 이미 돈 빌려 쓴 적이 있죠, 받았죠. 그래서 내 땅을 옛날 돈 받고 팔아먹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양도 담보를 할 때, 여기서 주의할 게, 변제 충당이 되면 약속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내담보물의 소유권이 넘어가 버리면 그때는 뭘로 본다? 양도로 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 담보 계약을 함부로 맺으면 안 돼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양도 담보 계약을 맺을 때 확실하게, 확실하게 계약을 작성하는 거, 요걸 민법 시간에 배우게 되실 거예요. 요런 게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변제 충당이 되면 그때 가서 뭘로 본다는 냐인가 양도 한 걸로 보겠습니다. 자, 환지 처분. 환지 처분에서 지목과 지번이 변경이 됐어요. 땅의 이름과 땅의 번지가 바뀌었으면, 이름하고 번지만 바뀌면, 양도로 본다. 양도가 아닌 걸로 본다. 양도가 아닙니다. 형식상 번지 배정만 바뀐 거니까 양도는 아닙니다. 근데 보류지로 충당하는 게 있네요. 어, 이건 조심해야 돼요. 보류지로 충당하는 것은 원칙 공사비를 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내 땅으로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용을 땅으로 주니까 이거는 원래는 대물 변제예요. 대물 변제니까 양도로 봐야 돼요. 양도로 봐야 되는데, 정부가 환지 작업을 빨리 끝내려고, 정책 사업을 빨리 끝내려고 특이하게 보리주로 충당하는 건 세금을 안 받겠습니다. 정부가 특별히 정책 사업을 빨리 끝내려고 그런 거예요. 빨리 끝내려고 보리주로 충당하는 것은 양도 대상이 아닌 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제 공유물의 분할로 가보죠. 공동으로 소유한 물건을 여기서는 단순 분할했어요. 단순히 쪼갰어요. 이 말은 남의 지분을 내가 가져왔어요. 이 말인가? 내 것만 내가 나눴어요. 이 말인가? 내 것만. 자기 것만 단순히 분할했으니까 양도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자기 것만 단순히 분할했으니까 양도는 될수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분 변경 없이. 지분 변경 없이 이 말은 이것도 단순히 분할하는 거나 똑같아요. 이 말이에요. 지분 변경이 없다는 이야기는 소유권이 움직였다는 이야기인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인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양도로 말할 수는 없어요. 네, 네 번째, 재산분할이네요. 결혼생활 중에 취득한 재산을 이혼하면서 재산을 분할했네요. 그러면 재산을 분할했을 때는 자기 걸 자기가 가져가는가요? 남의 걸 내가 뺏어오는가요? 내 것을 내가. 내 것을 내가 분할해서 가져가니까 양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매매의 자, 매매원의 무효소. 소송해보죠. 매매. 매매라는 것은 매매까지만 생각하세요. 매매는 팔았는가 안 팔았는가? 팔았죠. 팔았는데 이게 뭔가 하자가 있어가지고 잘못 팔아가지고 소송해서 다시 원위치로 돌려버렸네. 팔았다가 소송해서 원위치로 되돌렸으니까 양도다, 양도는 아니다. 양도 아니다. 원위치가 되돌아갔으니까 양도가 아닌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명의 신탁. 명의 신탁이라는 것은 이게 내 재산이지만, 내 재산이지만 명의를 내 걸로 해놨는가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놨는가?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은 거예요. 명의만 다른 사람으로 해놨지 실제로는 누구 거란냐인가? 내 거. 내 거. 그런데 내 거라는 사실을 내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입증을 하려면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돼요. 법원에서 내 거란 사실을 확인을 받아서 내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은 내 걸로 인정이 됐는가, 남의 걸 가져온 걸로 보는가? 내 거. 내 것을 내가 가져왔으니까 양도가 아닌 걸로 보겠습니다. 그래요. 배우자나 직계, 좀비서. 이거는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부부 간에 돈 거래를 했다. 부부 간에 돈 거래를 했더라도 거래 한 걸로 본다, 안한 걸로 본다. 안한 거. 증여, 증여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대가 관계가 증명이 되면 그때 가서 양도. 그래서 부부간의 거래를 하거나 부모와 자녀간의 거래했을 때는 원칙은 원칙은 유상 거래로 봐준다, 증여로 해석한다. 증여로 해석하고 나중에 확인되면 그때 가서 유상 양도로 봐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도 문제들이 얼마나 쉬운가만 느끼시면 돼요. 이런 부분도요.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닌 거. 영어권. 영어권 나오면 무슨 글자가 있는가를 찾는다. 함께 가면 무슨 소득? 양도소득. 네, 환지처분으로 지목이나 지번이 바뀌었어요. 환지하면서 형식상 땅의 이름과 땅의 번지만 바뀌었으니까 양도는 아니에요. 부동산 임차권이 나오면 반드시 뭐돼 있는가를 찾는다. 등기된 걸 찾는다. 지상권 양도 대상, 현물 출자도 양도 대상. 그럼 양도 대상이 아닌 것은 2번이네요. 이렇게 쉬워요. 그러니까 양도 소득세가 어렵다고 느끼지 마시란 이야기예요. 자 5번, 5번도 <laughs> 이제 문제에서 양도 대상이 아닌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자, 양도 소득세로 과세할 수 있는 게 아닌 걸 찾아라 그랬어요. 그럼 보류지로 충당하는 것은 특별히 정부가 양도소득세를 물린다, 안 물린다? 잘 물린다. 토지상환 채권은 양도 대상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현물출자는 양도로 본다. 자, 이제 조심하세요. 자, 어? 여기 조심해야 돼요. 다가구주택을 양도를 했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여기서 헷갈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분명히 주의하셔야 돼요. 양도를 할때 사업성이 존재하는 상태가 있고 사업성이 없는 상태가 있습니다. 사업성이 있는 상태로 양도했을 때는 세금 이름이 종합소득세로 이름을 바꿔요. 이렇게 바꿔줘요. 사업성이 없는 상태에서는 양도, 소득세로 이름이 요렇게 바뀌어져요. 자, 그럼 업자들은,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쩌다 하는 사람인가요? 계속 하는 사람인가? 계속. 자, 계속. 계속이라는 건 사업성이 있는 상태다, 없는 상태다. 있는 상태니까, 사업성이 있는 사람이 주택을 양도했으니까, 너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라, 종합소득세로 과세라. 종합소득세. 여기는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니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잘못 착각하신 분들이 뭘 착각하냐면 이걸 착각을 해요. 업자가, 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해서, 업자가 주택을 신축해서 팔았으면 양도로 본다, 양도가 아닌 걸로 본다. 양도로 본다, 양도로 안 본다. 양도로 안 본다 개버려요. 분명히 양도라고 써놨는데도 양도라 아니라고 그래요. 이게 문제란 야, 이게 업자가 업자가 돈 받고 팔았으면 양도는 양도인데 세금만 이름을 뭘로 바꾼다. 종합소득세로 바꾸는 거예요. 양도 맞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다음 중에 양도에 해당하는 거 골라라,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거 골라라 그러면. 업자가 주택을 팔았어도, 요거는 양도로 본다, 양도로 안 본다. 양도로 보는데, 업자들이 팔았을 때는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종합소득세 대상이다. 양도는 양도인데, 세금 이름만 달라진다는 거. 여기서 착각해버리신 분이 너무 많아요. 이야기 안 해드리면, 요거 거의 대부분 다 실수해버리시네요. 자, 이제 문제 6번. 양도소득세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봐라 그랬네요. 자 1번 무상, 무상으로 넘겼으니까 양도다. 양도는 아니다. 양도 아니다. 지상권은 양도대상이 된다. 영업권 함께 가니까 양도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4번 모르겠네요. 뭐 무시해버려요. 그 다음에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되지 않았다. 등기 안 됐으니까 양도대상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답은로 보이네. 이렇게 그냥 푸시면 돼. 자 문제 7번. 또, 어, 옳은 걸 찾아라 그랬어요. 신탁 해지, 신탁. 누군가에게 맡겨놨다가 다시 내 앞으로 돌릴 때는 법원에서 판결 받았으니까 내 거라고 확인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받았으니까 양도다, 아니다. 아니다. 너, 이 자료, 이 자료 나오면 뭘로 본다? 매매, 양도로 본다. 그럼 답은 2번. 너무 단순하잖아요. 너 지분 변경 없으니까, 지분이 변경이 안 됐으니까, 이거는 단순 분할이다, 남의 것 가져왔다. 단순 분할이니까 양도가 아니다. 공매나 경매는 원칙은 양도로 보는데 내가 내 물건을 다시 재치득했을 때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소송에 의해서 다시 원위치가 됐으니까 너는 양도다, 양도는 아니다. 양도는 아니다. 너무 단순한 것들이에요. 또 봐요. 환지처분으로 이름만 바뀌었다. 이름만 바뀌었으니까 양도다, 양도가 아니다. 자, 이걸 어떻게 생각하런 거예요? 제가 오늘까지는 홍길동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자, 내일부터 홍길남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제가 새로, 새로 태어났는가요? 옛날 태어난 날은 똑같은가요? 똑같죠. 새로운 거아니라는 얘기야. 이름만 바뀐 건, 이름만 바뀐 것은 새로운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부담부 증여 중에서 채무에게 해당하는 부문을 제외.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양도다, 증여다. 증여다. 그 그렇죠. 다음에 양도 담보가 나오면 변제 충당. 현제 충당은 소유권이 그대로 넘어있다 아니면 넘어가버렸다. 넘어갔으니까 뭘로 본다 양도. 그럼 답은 이거 양도네. 그다음에 무효소. 소송에 의해서 환원됐으니까 원위치. 양도는 아니다. 내가 내 것을 다시 재취득하면 양도는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제 사절도 여기도 너무 단순해요. 여기까지는 단순해 오늘까지는. 다음 주부터는 복잡해요. 이제 사실대로 이번 주까지는 쉬운데 다음 주부터는 이주 동안은 약간 복잡해요. 자 이제 양도 시기로 가보죠. 양도 및 취득 시기. 그러면 양도 날짜와 취득 날짜를 잡아라. 그러면 여기서 뭘 먼저 생각하냐면 소유권이 언제 이전이 되었는가.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내 물건인가요? 언제 소유권을 넘겨주는가요? 그러면. 양도, 취득이나 양도는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돈을 다, 돈을 다 받아야 넘겨 주는가요? 조금만 받아도 넘겨 주는가? 요 다. 그래서 실제 돈을 다 정리하면 소유권을 넘겨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대금 속에 여기서 이 대금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 대금은 소유권 이전에 대한 대금이니까 그 물건에 대한 대금만을 말하는가요? 내가 받을 돈 전부를 말하는가? 요 그 물건에 대한 대금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물건에 대한 대금만을 말하니까 양도소득세를 양수인이 부담했을 때, 자, 양도소득세를 양수인이 부담한다고 했을 때이 양도소득세를 포함해서 청산을 해라. 제외하고 청산해라.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는 물건 값이다, 물건 값은 아니다. 물건 값 아니잖아요. 그렇다 놨죠. 양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속했더라도 그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제외한 금액이다. 제외한. 올해 같은 경우, 이런걸 단서를 조심하란 이야기예요.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정리하면 모두 정리가 된 걸로 보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밑에 사례를 한번 볼게요. 당 10억짜리를 넘겨주고, 양도소득세 1억을 포함해서 11억을 받게 되면, 11억을 다 받으면 소유권을 넘겨줘라, 10억만 받으면 소유권을 넘겨줘라. 그렇죠. 이 물건값만 받으면 넘겨주는 거지, 양도소득세까지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이제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았네요. 대금을, 실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았을 때는 등기, 접수일에 소유권이 넘어간 걸로 보겠습니다. 또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등기를 먼저 넘겨줬더라도 이것도 등기 접수일에 소유권이 넘어간 걸로 보겠습니다. 그럼 딱 압축을 시키면 돼요. 간단하게 이세 개를 압축을 그냥 시켜버릴게요. 원칙은 사실상 대금 청산일로 가고 대금 청산일이 확인 안 되면 등기 접수일로 가고. 대금 청산이라고 등기 접수이라고 비교했을 때는 그 중에 무슨 날로 가고? 그렇죠. 이세 개를 모두 묶어서, 묶어서 둘 중에 빠른 날. 실제 대금을 정산한 날하고 등기 접수이라고 비교해서 그 중에 빠른 날을 양도 시기로 잡아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장기 할부네요. 장기 할부 조건이었을 때는 1년이 넘고 두번 이상 분할하는 조건으로 거래했을 때는 다음, 세계 중에 제일 빠른 날입니다. 이거 다애 올라가지 마시고 그냥 셋 중에 빠른 날이에요. 그러면 돼요, 이거는. 자. 그다음 자기가 건설한 건물. 자, 내가 직접 건물을 신축했어요. 건물을 건설해 가지고 건물을 건설해서 정부에게 승인을 받으면 사용 승인서를 교부한 날이 취득일이 되는데 만약에 승인 안 받고 허가받지 않고 내가 들어가서 살고 있으면 언제 취득한 걸로 본다는 이야기인가? 들어가서 살아버린 날 실제 들어가서 살아버리면 이날부터 지득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장기 할부 나오면 무조건 몇 개를 생각해라 그랬는가? 네. 세개 중에 빠른 날 허가를 받았으면 누구한테? 정부한테 뭐 받은 날 승인 받은 날 허가 안 받았으면 사용한 날 직접 내가 직접 들어가서 사용해버린 날 상속은 상속 개시 증여를 받았을 때는 증여를 받은 날 조심하세요. 증여 계약일이 아니에요. 증여 받은 날. 이제 5번은 완성. 자, 오늘 돈을 줘 볼게요. 자, 여기서 잔금을 6월 17일 날 잔금을 취급했어요. 자, 돈을 줬어요. 돈을 다 줬으니까 소유권이 움직일 수 있는가? 움직일 수 없는가?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런데 봤더니 아직 물건이 완성이 안 됐네. 완성이 안된 상태에서는 돈을 다 받았더라도 소유권이 넘어가는가 못 넘어가는가? 못 넘어가죠. 돈을 다 받아도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완성이 되어야만 이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완성이 예를 들어서 9월 10일 날 완성이 됐네요. 자, 여기서 완성이 됐어. 그럼 돈을 먼저 줬더라도 나중에 뭐 되어야만 소유권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완성 되어야만 소유권이 움직이니까. 먼저 돈을 받았더라도 아직 완성이 안된 상태에서는 언제 가야만 소유권이 움직인다. 완성이 됐을 때. 그래서 무조건 앞에가 완성이 나오면 끝에 가서 무슨 날 해버리면 된가? 완성된 날 이렇게 잡아버리시면 돼요. 이것도 왜? 이게 다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하면 하, 또 민법 때문에요 그래요. 민법 선생님이 또 들으면 왜 자꾸 세법 시간에 민법을 갖고 탁을 건가 그럴 거예요. 민법 때문에요. 왜냐면. 잔금을 미리서 청산을 했더라도 완성이 되어야만 소유권이 움직이겠는가요. 완성 안 돼도 움직이겠는가요. 되어야. 예를 들어서요. 제가 내가 주택 하나를 제가 분양을 받으려고 그래. 주택 분양을 받는데 근데 장금을 미리서 선납을 했어. 잔금을 선납하면 건설회사가 소유권 이전 넘겨주는가요. 완공해서 넘겨주는가요. 완공해서 완공해서 넘겨주니까 취득 날은 내가 돈준 날이다. 완공된 날이다. 완공된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유 기간을 잡을 때는 내가 돈준 날로 잡으면 안 돼요. 정부에서 승인 받은 날그 날을 치드길로 잡아서 계산을 해 주셔야 돼요. 이제 상속을 받으면 무슨 날 그랬는가? 상속 개시, 증여를 받으면 증여 받은 날, 완성 아직 안된 상태 완성이 안된 상태에서 돈을 잔금을 청산했더라도 무슨 날이 되는 거고 완성된 날. 안성일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제 환지를 하면서 지목과 지번이 변경이 됐어요. 자, 그럼 번지수만 볼게요. 1번지 땅을 샀는데 2번지로 이렇게 바꿨네. 2번지로 바꿨어요. 1번지를 2번지로 바뀌면 이 2번지를 새로운 땅이 되는가요? 옛날 1번지 그대로인가요? 옛날 1번지죠. 자, 1번지예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확실한 이해를 해드릴게요. 자, 제가 주민등록번호가 저희가 1자예요. 1자저 일자, 1자예요. 그런데 내일부터 2자로 바꾸려고 그래. 자, 1자에서 2자로 바뀌면 제가 새로 태어났는가요? 그 사람 그대로인가? 똑같네요. 그 사람 그대로네요. 새로 태어난 거 아니죠. 그러면 자, 2번을 팔았더라도 2번을 팔았더라도 원래 몇 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가? 1번. 자, 1번. 옛날에 1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취득 날짜는 2번지를 받은 날인가요? 1번지 취득한 날이 되는가 1번지. 자, 2번지를 팔았더라도 그 2번지의 취득의 시기를 물어보면 옛날 1번지니까 1번지는 환지 받은 땅이다. 환지 전 땅이다. 자, 환지 그대로 써요. 환지 전. 그 땅을 취득한 날입니다. 그대로 가면 돼요. 이렇게. 그대로. 그러면 이 말은 거, 1번지 취득한 날입니다. 그 말이에요. 2번지로 바뀌었더라도 새로운 땅이란 야인가, 옛날 그 땅이란 야인가, 옛날 그 땅이고 형식상 이래서 매수로만 바꿨다는 야인가, 이로만 바뀐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2번지를 팔아도 우리는 몇 번지를 팔았다고 해석하면 된가? 1번지를 팔았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지를 받으면서 이제 면적이 증가나 감소가 되버렸네요 면적이 증가나 감소가 되면, 이 면적이 증가나 감소가 되면, 요거는 옛날 옛날, 1번지 때 이야기인가요? 지금 새로 있었던 일인가요? 지금. 지금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환지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가, 안 알려줘야 되는가? 알려줘야죠. 공고를 해야죠. 공고. 공고를 하면 이때 공고는 그날부터 효력이 다 다음 날부터 효력이 다 다음 날부터 효력입니다. 다음 날부터 효력입니다. 이렇게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기는 것도 무슨 법 때문에 또 그런가? 민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이것도 민법 때문에 그래요. 민법의 기간 계산의 원리 때문에 그래요. 기간을 계산할 때는 공고를 할때 새벽 0시가 아니었을 때는 그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오후 2시에 제가 게시판에 뭔가를 딱 붙였어. 자, 오후 2시에 붙였으면 오늘 0시에, 0시에 붙었는가, 안 붙었는가? 안 붙었죠. 안 붙었으니까, 오늘은 혈액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그래서 내일부터 생기는 거예요. 좀뭐 응. 간단한 거예요, 여기서요. 그래서 환지 처분 공고가 나오면 무조건 공고는 뒤에, 다음날이 따라 붙으셔야 됩니다. 이제 장기 점유로 가보죠. 장기 점유. 부동산을, 장기 점유. 어, 이것도 민법이네? 자, 부동산을 몇 년을 점유하고 있으며, 20년을 점유하고 있으면 뭐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등기 등기함으로써 인정 등기를 하면 등기할 때부터 내 것인가요 소급 적용이 되는가 소급 적용 소급 20년 전으로 소급 적용이 되니까 취득 날짜도 언제로 돌아가면 된다 당초 개시 당초로 그러면 점유 개시일로 가겠습니다 양도 소득세는 점유를 개시한 날을 취득일로 잡겠습니다 그런데 왼쪽 날개 제일 밑에 보세요 취득세는 점유로 취득했을 때 20년 전에 가격으로 세금을 물리겠는가? 지금 가격으로 물려버리겠는가? 지금 가격으로 물리려고 점유 개실로 잡는다, 등길로 잡는다. 취득세만 등길로 잡는 거예요. 취득세는 등기 한 날을 취득일로 잡아서 바로 세금을 물리는 거예요. 근데 양도소득세는 20년 뒤에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잡아주겠다, 20년 전으로 돌려버리겠다. 20년 전으로 돌리려고 점유를 개시한 시점을 취득일로 잡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을 가보죠. 법원의 무효 판결로, 꼭 환호. 다시 원위치. 자, 원위치. 법정에서 무효 판결을 받아가지고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 버렸네. 원래대로 되돌아갔으니까 치득 날짜도 언제로 돌아가야 된가? 당초로 돌아가면 되겠네요. 자, 의제. 의제란 이야기는 그, 내가 치득한 그날이란 이야인가? 그날이 아니어도 그날로 보겠다는 이야인가? 아니어도 그날로 본다. 자, 1번만 보세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84년 12월 말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들은 85년 1월 1일을 취득일로 의제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오래전에 취득한 것들은 금액을 너무 오래전에 가격이면 가격이 너무 낮으니까 85년 1월 1일의 가격을 취득 가격으로 잡아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그냥 참고만 하셔도 돼요, 저거는. 여기는 11번으로 가보죠. 이제 11번은 요거는 꼭 공부를 하셔야 되네요. 이건 잘못하면 틀릴 수 있으니까. 허가 대상의 토지는 이제 허가를 잔금을 2월 28일 날 잔금을 지불했어. 2월 28일 날 잔금을 먼저 지불을 했어요. 지불하고 허가가 5월 30일 날 허가가 떨어져. 근데 소유권이 움직이는 것은 허가 떨어지면 소유권이 움직이겠는가? 돈 받았으니까 소유권이 움직이는가? 돈 받았으니까가 아니에요. 돈 받았으니까요. 돈 받았으니까 소유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양도 날짜는 허가 떨어져야 된다. 돈 받으면 양도다. 돈 받으면. 자, 돈 받으면 양도예요. 그런데 세금 신고는 돈 받고 신고해라. 허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서 신고해라. 그렇죠? 세금 신고만 허가 떨어지면 신고해라. 야기에요 그래서 신고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하세요. 이것도 왜요? 그러면 민법 때문에요. 맨날 세법 안 되면 민법 타다면 돼. 자, 왜? 잔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허가가 떨어지면 이 잔금 자체는 유효다무효다 유동적이다. 이게 유동적이라는 이야기예요. 민법에서 배운 게 바로 요거예요, 유동적. 이게 잔금 자체가 유동적이니까 확실하게 될 때까지는 세금 신고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러면 확실하게, 확실하게 뭐 떨어지면 그때 가서 신고 들어와라. 허가 떨어지면. 허가 안 떨어지면 아직 세금 신고하지 말고 허가 떨어지면 신고해라. 그런데 소유권은 허가 떨어질 때까지 주지 말고 가지고 버티고 있어라. 돈 받았으니까 넘겨줘라. 돈 받았으니까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 줬다가 허가가 안 떨어지면 그냥 다시 돌려받으면 돼요. 그건 거래가 아니니까. 그거는 정부에서 허가 안 내줬으니까. 그래서 일단 양도 날짜를 물어보면은 허가일로부터 잡는다. 잔금 지급일로부터 잡는다. 잔금 지급일로부터 보유기간을 시작하는 거예요. 허가일로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그런데 세금을 신고할 때는 예외적으로 돈 받고 신고해라, 허가 떨어지면 신고해라. 허가 떨어지 올해 시험 볼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세금 신고를, 문제를 물어볼 수 있으니까 세금 신고 나오면 그래도 쉬워요. 무조건 실수해도 허가일부터 한다고 알고 계시니까 이건 풀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양도 시기 문제를 내면 반반이에요. 틀릴 확률이 반절이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양도 시기는 돈을 받으면 일단 소유권은 넘겨줘야 되고, 세금 신고는 뭐할 때까지 기다렸다 신고하고, 허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신고하시면 돼요. 자, 12번. 수용이 나왔네요. 수용. 수용도, 수용도 뭐하고 똑같은 말인가? 매매. 매매예요. 매매니까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등기 접수한 날 중에서 빠른 날로 가는데, 이 사람이 보상금도 수령하지 않고 등기도 안 넘기고 계속 버티면 정부가 강제로 수용 개시를 잡아버려요. 개시. 그러면 수용이 나오면 무조건 수용 개시 중에서 빠른 날. 이러면 돼. 요 다른 거 몰라도 돼. 수용. 그러면 무조건 수용 개시를 넣어가지고 그중에 제일 빠른 날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가보죠. 10번 문제. 기출 문제집 10번을 가보죠. 이제. 환지를 하면서, 어, 면적이 증가됐네? 면적이 증가됐으니까 증가된 면적은 새로운 땅이라고 봐야된가? 옛날 땅이라고 봐야된가? 새로운. 이건, 이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알려줘야된가? 안 알려줘야된가? 알려줘야지요. 알려주니까 환지 처분하네요. 공고가 됐네. 공고를 했으니까 공고한 날부터 그런가요? 다음날부터 그런가요? 다음날이 빠졌어요. 다음날 빠졌으니까 너는 맞았어요? 그래 틀렸어요? 그래야된가? 틀렸어요. 1번이 답이네. 어렵지 않죠, 거. 장기할부 나오면 몇 개를 생각한다? 3 개. 3 개, 하나, 둘, 셋. 맞았네. 허가를 안 받았어요. 허가를 안 받았으니까 들어가서 내가 뭐 한나. 사용한나. 허가 안 받고 들어가서 사용한나. 그 다음에 민법에서 점유 나오니까 점유? 개실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았을 때는 등기 접수일. 이제 11번. 다시요. 허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았네. 허가를 안 받았으니까 내가 들어가서 뭐한나 사용한다. 승인받은 날에 사용한다. 1번 틀렸네. 오 1번이 또 답이네. 나 장기 할부 나오면 하나 둘셋빠른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을 먼저 넘겼을 때는 등기 접수일. 상속은 상속 개실 면적 또 증가됐네. 면적 증가됐으니까 환지 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 똑같은 문제네 똑같은 문제. 아휴 똑같은 문제 나오니까 다 끝났다고 해버렸네. 오늘 뭔 말을 써놨는가 잘 보세요. 왜 오늘 이 말을 썼는가요? 패배는 최악의 실패가 아닙니다. 문제를 틀려도 됩니다. 그런데요, 그걸 시도도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제일 나쁩니다. 문제를 풀라고도안한게 그게 제일 나쁩니다. 제가요, 시간이 없어서 문제를 못 풀겠는데요. 막 그래요. 문제 풀 시간이 없어요. 그... 질문 올릴 때 푸세요. 그러고 쓰고 싶은데, 그걸, 차마 그 말은 못 써요. 네? 아니, 제가요, 문제 풀 시간이 없어서 못 풀겠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올릴 때 문제 푸세요. 그러고 쓰고 싶었는데, 차마 그렇게는 못 써요. 네? 그래서, 역으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역으로. 그래서, 진짜로 힘든 게안 좋은 게 뭐냐면 본인이 해보려고도 안 하는 게 계산 문제 나오면 무조건 어려워요. 난 못해요. 이 말부터 해버리니까 그게 진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려고 노력하면 충분히 다할수 있어요. 우리 정도 수준이면 누구든지 풀수 있는 문제들로 내주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하나만 풀지 마시고 문제를 여러 개 문제를 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론이 역으로 해석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그냥, 아, 내가, 아, 이거는 예상 문제를 풀란다, 기출문제 풀란 이러지 말고 그냥 막 푸는 거예요. 기출문제집을 풀어보고 예상 문제로 보충하는 거예요. 이제 보충하는 거고, 풀다 보면 시간이 더짧게 걸려요. 엄청 적게 걸리니까, 이제 문제 있는 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다한번 풀어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죠. 수고하셨습니다.